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가사문학 감상의 실제 시간입니다. 가사문학 중에서 최초의 가사 작품 정국인의 상춘곡부터 시작할 텐데요. 시험에 이 반복 출제되는 가사문학 작품입니다. 정철의 3대 가사 그리고 정국인의 상춘곡. 자, 이런 가사 작품들은 시조에 비해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부하기가 더 쉽습니다. 시조는 워낙 양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 가사문학을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자, 그 한정된 작품들을 확실하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춘곡입니다. 상춘곡은 최초의 가사 작품이라고 평가받는 작품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맛본다는 뜻입니다. 자, 춘, 봄 경치를 즐기는, 즉, 맛보는 노래란 뜻입니다. 그래서 중심 제재가 봄이 되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홍길에 묻힌 분내. 홍진은 이게 붉을홍 티끌진이거든요. 그래서 붉은 티끌인데, 자, 여기서는 속세란 뜻으로 사용됐어요, 여러분. 즉, 무엇과 반대다? 자연과 반대되는 공간. 알겠습니까? 홍진에 묻혀 사는 분들이여. 이내 생에 어떠한가? 즉,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이 어떠한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홍진, 즉, 속세에 묻혀 사는 사람들과, 그 다음 자연 속에 있는 자신의 삶을 대비시켰습니다. 자신의 삶이 어떠한가? 옛사람. 옛 사람, 즉, 옛 성인들이 되겠죠? 소부, 허유처럼 이렇게 자연 속에서 묻혀 살던 성인들. 이런 옛 사람들의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그 사람들의 풍류에 미칠 만한가, 못 미치겠는가? 근데 사실은 뭐야? 미칠 만하단 얘기겠죠, 그죠? 즉,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천지간 남자 몸이, 천지간의 남자 몸이 날만한 이, 나 같은 사람이 하건만은, 이때 하다는 많다는 뜻이에요. 천지간 나 같은 사람이 많지만은, 살림에 묻혀 있어. 살림, 즉, 자연에 묻혀 살면서, 그 지극한 즐거움, 누릴 수 있는 지락, 즉, 지극한 즐거움을 말할 것과, 왜 모른단 말인가? 왜 자연 속에서 사는 그 즐거움을 사람들은 모른단 말인가? 수간 모옥을 뭐 초가집 정도입니다, 여러분. 초가삼간을 벽계수 흐르는 시냇물 앞에 지어두고 송죽 울울 리에 송죽 소나무 대나무 울울 리 울창한 속에 풍월 주인 자연의 주인이 되어셔라. 풍월 주인, 즉 자연의 주인이 되어서 지금 살고 있구나. 그럼 여기서 살림은 앞서 얘기했던 홍진과 반대되는 공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홍진과 살림은 대비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겨울이 지나갔고 새롭게 봄이 찾아왔습니다. 도화 행화는 도화, 복숭아꽃과 행화, 살구꽃은 석양 위에 피어 있고 석양 안쪽에 피어 있고, 녹양 방초는 푸른 버들과 꽃다운 푸른 새우 중에 가랑비가 내리는 중에 푸르도다. 더욱더 푸르구나. 자, 시각적 이미지 사용했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칼로 말하는가? 칼로 잘라 만든 것인가? 재단한 것인가? 아니면 붓으로 그려냈단 말인가? 무엇이? 즉, 봄 경치가 춘경이. 주체는 춘경입니다. 이봄 경치가 춘경. 이 춘경이라는 것이 얼찌나 아름다운지. 이 춘경이 봄 경치가 어찌나 아름다운지. 도대체 이게 칼로 만든 것인가? 아니면 붓으로 그려냈단 말인가? 조화신공이, 조물주의 신기한 공, 솜씨가. 즉, 봄 경치를 만든 조물주의 신기한 솜씨가.
물물마다 경치 경치마다 사물 사물마다 헌사롭다 야단스럽구나 화려하구나 이런 뜻이에요. 경치가 참 야단스럽구나. 조물주가 만든 이 춘경의 경치 솜씨가 춘경의 그 아름다움이 헌사 참 야단스럽고 화려하구나. 숲풀에 우는 새는 숲풀 숲속에서 우는 새는 춘기 봄 기운을 맞내 겨워 끝내 이기지 못해 소리마다 교태 즉 아양이 가득하구나. 여러분 여기 무슨 표현법 사용됐어요? 여기 지금 새가 나오는데 새가 춘기를 못내 겨워 교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어떤 새가 봄이 왔다고 교태를 부리겠습니까? 즉 봄이 와서 한껏 흥취가 올라간 화자의 감정이 이 새에 옮겨진 것이죠. 그죠? 따라서 새는 감정이인 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간 부분 생략하고요. 마지막 부분, 결사 부분 보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명도 날 끼우고, 공명, 이름을 널리 떨치는 것도 날 끼우고, 나를 꺼려하고, 부귀, 부와 귀함도 나를 꺼려하니 공명이 나를 희로하고 부귀가 나를 희로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바꿔진 거죠. 그죠? 즉 내가 공명을 멀리하고 부귀를 희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자는 의도적으로 주객 즉 주체와 객체를 바꿔 표현한 겁니다. 주객 전도의 표현입니다. 사실은 자신이 부귀와 공명을 멀리한다. 주객 전도의 표현법. 청산별곡에 보면 청산별곡 마지막 8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롱꽃 누르기 맵사와 조롱꽃으로 담근 누룩 자 술이 맵사와 매워서 붙잡으니 나를 붙잡으니 안 먹고 어이하리 이 술을 내가 안 먹고 어찌하겠는가. 여기도 지금 동일한 표현법이 사용됐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조롱꽃 누룩이 무엇이라고 자신을 붙잡겠어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 술을 먹고 싶으니까 조롱꽃 누룩이 자기를 붙잡는다고 바꿔 표현한 거죠. 이런 걸 주객 전도다. 청풍 명월 밖에 그러니까 공명도 날 싫어하고 부귀도 날 싫어하니 오직 청풍 명월 자연 밖에 이 밖에 그죠? 예, 바깥 이것 밖에 어떤 벗이 있사올고 오직 나의 벗은 자연 밖에 없다. 단표 누항에 단표 단은 이게 도시락 단이고요. 표는 표주박 물입니다. 그래서 도시락 밥과 표주박 물을 가지고 누항 누추한 거리에서 즉 소박한 삶을 말합니다. 누추한 거리에서 허튼 생각을 아니해요. 즉 도시락밥에 표주박 물 먹고 누추한 곳에 살면서도 허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허튼 생각이 바로 뭐겠어요? 앞서 얘기했던 이 공명 그리고 부귀가 되겠죠. 이러한 부귀와 공명을 꿈꾸지 아니하니 아무타 백년 행락이 백년의 즐거움이 이만하면 어찌 하겠는가? 뭐가 느껴진다? 화자의 어떤 만족감이 느껴진다. 그죠? 만족감, 자부심. 화자의 주된 정서는 만족감과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떤 미의식을 준다? 우아미이다.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이 현실에서 만족됐을 때 느끼는 감성을 우리는 우아미라고 해요. 정극인의 상춘곡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엔 정철의 관동별곡입니다. 서포 김만중은 자신의 저서 서포 만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방의 이소다. 즉 우리나라 동방은 우리나라고요. 동방의 이소. 굴원이 지은 그 중국의 이소라는 문학 작품에 빗대서
우리나라의 이소라 불릴 만하다. 무엇이? 관동별곡. 그리고 사미인곡, 송미인곡. 이세 작품을 극찬했어요. 동방의 이소라고. 관동별곡은 이제 기행가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인곡은, 3인곡과 송민곡은 이제 충신 연주지사라고 하죠, 여러분. 두 작품이 동방의 이소라고 평가, 이게 극찬받은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작품, 이 작품들이 바로 순 우리말을 그 아름다움, 순 우리말의 아름다움, 유려한 아름다움을 잘 표현했다. 그래서 동방의 이소라 할 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강호의 병이 깊어. 강호. 강과 호수니까 자연이겠죠, 여러분? 그럼 앞서 상춘곡에서 무엇과 반대된다? 홍진과 반대가 되는 공간이죠. 강호의 병이 깊었어요. 즉,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깊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천석고항이라고 해요, 여러분.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깊었다. 자, 천석고항, 즉 샘천자, 돌석자.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깊었어요. 천석고항. 그래서 이 명치, 이 부분지, 이 가슴 중앙 부분을 명치라고 하는데요. 이걸 명치 또는 고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사랑하는 병은 이 명치의 그 병이 든 것과 같다. 이 명치의 병이 되면 고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는 병은 불치병이다. 고칠 수가 없다. 천석고항.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깊어. 중림, 자연의, 자, 중림 같은 표현이죠. 누웠더니, 즉 정철이 지금 그 당파 싸움이 그때 되게 심했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반대편과 당파가 이제 갈라지면서. 자의가 아닌 이제 타의에 의해서 자신의 고향인 전남 창평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전남 창평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고향 창평. 창평에 누웠더니, 즉 창평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임금님께서, 당시 이제 선조 임금이죠. 선조가 관동 800리의 방면, 방면은 관찰사의 직분입니다. 관동 800리를 관장하는 관찰사라는 직분을 내리셨어요. 방면을 맡기시니, 임무를 맡기시니. 관찰사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어떤 도지사 정도 돼요. 즉 관동은 이제 강원도 쪽이죠. 예, 강원도 도지사를 맡긴 거예요. 방면을 맡기시니, 직분을 내리시니. 어와 성은이야. 어하 성은 임금님의 은혜이시여. 가디록 망극하다. 갈수록 망극하구나. 자신을 잊지 않고 다시 찾아서 이렇게 어떤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시니 그 임금의 은혜는 만극합니다. 연춤은 달려들어가. 연춤은 들이달아. 연춤은 이제 궁궐 앞에 있는 문이죠. 연춤을 향해 달려들어가. 경회 남문 임금 계신 곳 바라보며 하직 인사하고 물러나니. 옥절. 옥절은 이제 관찰사의 신표입니다, 여러분. 관찰사를 알리는 신표. 이 옥절이 앞에 서 있구나. 그 이제 옥절을 들고 동주에서, 동주는 이제 철원 정도 되겠죠? 동주에서 밤을 겨우 새워 북관정에 오르니 삼각산 제1봉이, 첫째 봉이, 하마면, 잘만 하면 되리로다.
보일 것도 같구나. 어디까지 갔습니다? 자, 철원에 북관정에 갔습니다. 북관정이라는 정자에 딱 오른 거예요. 철원 가서 이제 북관 산에, 산에 이제 이렇게 정자에 딱 북관정이라는 정자에 딱 올랐는데 이 정자에서 보니까 삼각산 제일봉이. 삼각산은 어디 있는 산이에요, 여러분? 삼각산은 한양에 있는 산이죠, 여러분. 즉 서울에 있는 산이에요. 한양에 누구 계세요? 임금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각산 제일봉이 잘 말하면 보일 것 같아요. 결국 뭐야 여러분? 누구 생각하는 거야? 임금을 생각하는 거죠. 궁왕 대궐터에 궁호, 자 궁은 궁예왕입니다. 궁예왕 대궐터에 오작이 지지괘니. 자 궁예왕 그 대궐터에 지금 뭐 오작 까마귀와 까치만 남아 있습니다. 뭐가 느껴져요? 궁예왕 생전에는 그 화려했던 대궐 그리고 찬란한 역사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궁예왕은 가버리고 그곳에 터만 남았고 까마귀와 까치만 지적입니다. 역사의 무상함이 느껴지죠. 천고의 흥망을, 천고, 오랜, 자, 흥하고, 역사의 흥하고 망함을 아느냐, 모르느냐. 궁예왕 그 화려했던 역사가 지금은 사라져버렸으니, 거기서 뭐가 느껴진다? 어떤 허망함, 역사의 어떤 무상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회양 내 이름이 마초와 같아시고 마침 같구나. 자, 아마 철원 부근에 회양이라는 곳이 있었나 봅니다. 회양. 근데 이 회양은 철원 인근에 있는 지명이기도 하지만 중국에도 회양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중국 회양에서 급장유라는 그 회양의 관리가 선정을 베풀어서 이 회양이 참 살기 좋은 곳으로 이름났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그 회양과 급장유가 선정을 베풀었던 회양과 이곳 회양의 이름이 같구나. 마침 이름이 같구나. 급장유의 풍채를, 즉 선정을 베풀었던 급장유의 모습을 곧해 아니 볼 거이고 다시 볼 수 있을 것인가. 즉 뭐 여러분, 자기 자신도 급장유처럼 무엇을 하고 싶다? 선정을 베풀고 싶다. 즉 선정의 의지입니다. 선정의 포부. 선정을 베풀고 싶다. 그러니까 잘된 정치를 한번 보여주고 싶다. 즉 선정의 포부를 드러냈다. 지금 내가 관찰사로 가고 있으니까 응? 내가 관찰사로서 급장유처럼 살기 좋은 회양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구나. 그 얘기입니다. 천근을 못내 보아 천근 하늘의 끝을 못내 끝내 보지 못하여 망양정에 오르니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인가. 이번에는 어디 갔어요? 망양정에 올랐어요. 망양정에 올랐는데 차, 여기가 아마 바다였나 보죠?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일까? 저 궁금한 거예요. 호기심. 자, 그리고 여기 사용된 표현법은 뭐예요? 바다 밖은 하늘인데로 끝났죠. 자, 그런데 다음 구절이 하늘 밖은 무엇인가로 해서 하늘로 이어지죠. 하늘로 끝났고 다음 첫 구절은 하늘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연쇄법. 앞절의 끝 구절을 다음절의 첫 구절로 연쇄적으로 연결시켜가는 방법을 연쇄법이라고 해요. 가뜩이나 노한 고래 뉘라셔 놀랬건데 누가 놀래게 했기에 불거니 뿜거니 어지럽게 구는 것인가. 실제 여기 바다에서 실제 고래를 봤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그럼 이건 뭐야? 가뜩이나 노한 고래 불거니 뿜거니 어지럽게 구는 것인가. 실제 고래를 본 것은 아닐 테고 이 가뜩이나 노한 고래는 바로 성난 파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바다에서 막 그 거칠게 파도가 치니까 마치 이걸 뭐라고 한 거야? 고래가 화가 나서 불거니 뿜거니 어지럽게 구는 것이구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월 장천에, 5월 장, 긴 하늘에 백설, 흰눈은 도대체 무슨 일이던가? 5월 장천에 여러분 흰눈이 어찌 내리겠습니까? 결국 흰눈이 아니고 무엇이다? 이 파도가 치면서 그 만들어낸 어떤 그 물보라, 포말, 그걸 이렇게 백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물보라입니다. 원관념, 5월 장천에 물보라가 탁 퍼지니까, 야 이거 지금 뭐 어? 눈이 내린단 말인가. 그래서 가뜩이라 노한 고래의 원관념은 성난 파도가 되겠고, 백설은 자 물보라가 되겠습니다. 적은 듯 밤이 들어, 잠시 밤이 들어, 잠시 후 밤이 들어 풍랑이 정하거늘, 풍랑 이제 파도와 바람이 이제 고요해진 거죠. 정하거늘 부상 지척에, 부상 해 뜨는 곳입니다. 여러분. 반대말은 함지, 해 지는 곳. 부상 지척에, 해 뜨는 곳 지척에 가까운 곳에서 명월 밝은 달이 돋기를 기다리니, 서광 장천, 천장이 서광 상서로운 빛, 천장 긴 줄기, 상서로운 빛의 긴 줄기가 되는 듯 잠깐 동안 보였다가 숨는구나. 무엇에 가려서? 구름에 가려서. 주렴을 곧혀 걷고, 주렴은 이제 발 같은 거겠죠? 창에 치는 발. 주렴을 곧혀 걷고 옥계, 옥 계단, 계단인데 그냥 계단, 네, 미화법입니다. 계단을 다시 쓸며 개명성 돋도록, 새벽별 돋도록 고초 앉아 꽃꽃이 앉아 바라보니, 백년화 한 가지를, 하얀 연꽃 한 송이를 누가 보내셨는가? 자, 하얀 연꽃을 여러분 밤에 누가 보내겠습니까? 지금 뭘 기다리는 거야? 밝은 달 돋기를 기다린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때 하얀 연꽃은 무엇이다? 앞서 얘기했던 명월, 즉 밝은 달입니다. 원관념, 밝은 달. 이리 좋은 세계, 이렇게 좋은 세계, 남대돼 다른 사람에게 다 보이고죠. 보여주고 싶구나. 남대돼 누구? 다른 사람, 즉 백성에게. 즉 좋은 경치를 혼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 즐기고 싶구나. 이런 걸 뭐라 그래? 여민동락이라 그래요. 여민, 즉 백성과 더불어 동, 함께한다. 무엇을? 락, 즐거움을 함께한다. 이게 바람직한 유정자의 태도, 자세라고 볼 수 있겠죠. 즐거움을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 나누고 싶다. 자, 그 다음 중간 부분 생략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송근을 베어 누워, 송근,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누워 풋잠을 얼풋더니, 풋잠, 선잠을 잠깐 든 거예요. 이곳저곳을 이제 막 그 의욕에 차가지고 많이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피곤했겠지, 그죠? 잠깐 이제 풋잠을 들었어요. 근데 꿈에 한 사람이 날다려 이런 말이, 나에게, 이때 다르는 역적조사입니다. 나에게 이러는 말이, 즉 하는 말이, 그대를 내 모르랴. 이건 누가 하는 말이야? 꿈속에서 한 사람이라서 한 말이야. 그대를 내가 모르랴. 그대는 누구에서? 나겠지, 그치? 내가 자기, 꿈에 나타난 사람이고 내 모르랴. 당신은 상계의 진선이라. 상계, 하늘나라의 진짜 신선이라. 꿈속에 나타난 사람의 입을 빌려서 자신이 곧 신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곧 진선이다, 신선이다. 황정경, 일자, 황정경은 도교의 경전입니다. 그런데 황정경 일자를, 한 글자를 어디 그릇 읽어두고, 어찌하여 잘못 읽어두고 인간사에 내려와서 황정경을 이제 읽는 과정에서 한 글자를 잘못 읽어서 인간세상으로 쫓겨난 겁니다. 원래 신설이었는데 그 얘기예요. 황정경 일자를 어찌 잘못 읽어 인간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로 난다, 우리를 지금 따라다니느냐. 적은 듯 가지마오, 자 잠시 동안 가지마오, 이술 한잔 먹어보호 하고
북두성을 기울여서 북두칠성. 북두칠성이 꼭 뭐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국자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북두칠성 기울여서 창해수 푸른 바닷물. 푸른 바닷물을 부어내요. 바닷물을 떠가지고 북두칠성으로 떠서 한 잔 따라주는 거예요. 저 먹고 자기가 먼저 먹고 그 다음 날 먹이거늘 서너 잔 거후로니 서너 잔 주고 받으니 화풍이 습습하야 화풍 봄바람이 습습 살랑살랑 불어서 양익 양 겨드랑이를 추혀드니 추워주니 이제 술 한 서너 잔 딱 먹으니까 한껏 흥치가 오른 거죠. 그래서 야 구만리 장공에 구만리 긴 하늘에 적이면 잘만 하면 난리로다. 하늘을 날 것도 같구나. 이술 가져다가 사해에 고루 나누어 사해 모든 백성과 고루 나누어 사해 온 세상에 고루 나누어 억만창생 만 모든 백성들을 다 취케 만든 후에 그제야 고쳐 만나 다시 만나 또 한 잔 하자꾸나 다시 좋은 술을 백성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여민동락 또는 뭐라 그래? 술을 먼저 백성에게 주고 자신은 나중에 다시 또 만나서 한잔 먹자는 얘기입니다. 즉 선우후락이다. 선, 우, 근심 우야. 근심은 먼저 그리고 후 나중에 무엇 즐거움 은 나중에 그러니까 백성을 먼저 취케 만든 후에 그때서야 다시 만나 술 한 잔 다시 하자꾸나 백성보다 즐거움을 나중에 누리겠다 위정자의 바람직한 태도 아까 여민농락과 선우후락의 자세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동별곡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정철의 3대 가사 중 한 작품 살펴봤고요. 관동별곡 두 번째 작품입니다. 3인곡입니다. 충신 연주지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3인곡과 상민곡은 자 3인곡 그리고 3인곡의 후편격이 이제 송미곡이에요. 그래서 이 두 작품을 이제 미인곡이라고 하는데 이 3인곡 송민곡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두 작품 다 충신 연주지사랑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충신 연주지사의 전통은 어디서 시작됐다? 향각의 여유였던 정서의 정과전곡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인곡은 특징이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시켰어요. 반면 송미인곡은 계절의 흐름이 아니고 이제 문답체, 대화체 시상 전개 방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두 작품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3인곡 보겠습니다. 사, 생각한다. 누구를 미인, 즉 임금을 생각하는, 사모하는 노래란 뜻입니다. 이몸 삼기실제, 이몸 생겨날제, 이물조차 생겨났으니 즉 내가 생겨난 것 자체가 임을 따라 생겨났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존재 이유는 임 때문이다. 한생 연분이며 임과 나 사이는 한평생 연분이며 하늘 모를 일 이런가 하늘도 다 아는 공인된 관계, 인연이다.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괴시니 괴다 사랑하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젊고 임은 나를 사랑하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전혀 없다. 노여 없다는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아니 내가 젊고 이쁘고 임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니
이 마음을 어디 견주겠습니까? 견줄 데가 전혀 없다. 평생에 원하여되 평생에 바라기를 한데 내자 함께 지내자 하였더니 늙어서 무사일로 늙어서 무슨 일로 외롭게 두고 이제 와서 그리워하는 것인가? 평생 함께 할 줄 알았더니 자 늙어서 무슨 일로 이제 와서 임을 그린단 말인가? 여기서 뭐가 느껴진다? 이별의 어떤 정한이 느껴집니다. 엊그제 임을 메시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임을 메시고 광한전에 올랐더니 광한전 옥황상제가 사셨다는 궁궐인데요. 자 임금 계신 궁궐을 말하겠지. 그러니까 엊그제까지만 해도 임금 곁에서 임금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도대 어찌하여 그동안에 어찌하여 하게 인간 세상으로 나려오니 인간 세상 즉 귀양지 전남 창평입니다. 그동안에 어찌하여 창평으로 내려왔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당파 싸움에 휘말려서 결국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지금 궁궐을 떠나 전남 창평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올 적에 빗은 머리 얽힌 지 벌써 3년이라 즉 귀양 생활한 지가 3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연지분 인내만은 연지분 즉 얼굴을 곱게 단장할 연지 화장품 즉 분을 갖고 있지만은 누굴 위하여 곱게 할 것인가 봐줄 사람이 없는데 누굴 위하여 곱게 단장한단 말인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있으나 필요 없는 것 여기서 연지분은 그런 기능을 합니다. 마음에 맺힌 시름 이별의 정한이겠지. 첩첩이 쌓여 있어 진나니 한숨이요 떨어지나니 눈물이로구나.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은 그지없습니다. 분명 이제 삶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 이게 사람의 그 근심과 걱정만큼은 끝이 없구나.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구나. 무심한 세월은 관심 없는 듯한 세월은 물 흐르듯 빨리 지나가는구나. 벌써 3년이 지나갔으니까요. 염량이 때를 알아. 염량 뜨거울 염 서늘할 양인데요. 자 염량은 세월을 말합니다. 자 세월이 때를 알아서 가는 듯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하도 할시야 많기도 많구나. 하루도 12대 하루도 12시간 한 달도 30날 적은 더 생각 마라 잠깐 동안 생각하지 말자. 누구를? 임금 생각. 자 임의 생각을 하지 말자 했더니 마음에 맺혀 있어 마음속에 깊이 맺혀 있어 골수 뼛속 깊이까지 깨쳤으니 편작이 열이 오나 편작 동방에 허준이 있다고 한다면 중국에는 이제 편작이 있었죠. 이름난 명의입니다. 근데 자, 이 뼛속 깊이까지 그 근심, 임을 향한 어떤 그 근심이 사무쳐 있으니 편작이 열이 오나 이 병을 어찌 하겠는가? 이 병은 어떤 병이에요? 상사병, 마음의 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작이 열, 백이 오나 이 상사병을 어찌 고치겠는가? 고치는 방법이 없죠. 임을 직접 만나는 수밖에. 어와 내 병이야. 모두 님의 탓이로다. 즉 님을 보지 못해서 생긴 병이다. 그 얘기입니다. 차라리 스여디어. 차라리 스여디어 사라져서 죽어서 범나비 되오지라. 호랑나비 되고 싶구나. 왜요 여러분? 현실에서는 더 이상 임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차라리 죽어서 이제 호랑나비가 되고 싶구나.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 족족 다니다가 향기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올물이라 죽어서라도 임금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 부분 때문에 이 작품을 뭐라고 그래? 충신이 연주 즉 주군을 연모하는 그런 가사다. 어? 충신 연주지사의 전통을 계승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차라리 죽어서 호랑나비 되고 싶구나.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 족족 다니다가 향기 묻은 날개로 임의 옷에 올물이라. 임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가 나비니까 이제 날인 줄 모르겠지, 그렇지? 자,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을 끝까지 조치려 하노라. 임을 향한 일편단심의 정서를 표현했습니다. 이상 3위 인곡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미인곡, 자 속미인곡입니다. 속, 자 속은 속편, 계속된다. 미인곡은 계속된다는 뜻인데요. 앞서 정철의 3위인곡이 계절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였다고 한다면 이번에 정철의 속미인곡은 대화체 방식인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아, 자, 여러분 우리 교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필기하시면서 예, 들으시기 바랍니다. 적이 가는 저 각시 본 뜻도 한디어이고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더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 고. 이 작품은요 가상의 여인을 설정했어요. 즉 가상의 여인이 지금 그러니까 갑이라는 여, 갑이라고 합시다. 갑 갑이라는 감녀라고 하는 가상의 여인을 설정해서 감녀가 자신에게 이제 말을 걸어오는 구조죠. 감녀가 뭐라고 얘기해요?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하구나.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다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 거. 그랬더니 이제 화자가 자기 자신이 얘기합니다. 어화 너여이고 어허 너로구나. 이내 사설 들어보 내 얘기 한번 들어보 하면서 이제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의 여인을 설정해서 자 서로 말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내 얘기를 전개시켰다. 감녀가 상대방, 을녀가 자기 자신입니다. 내 얘기 한번 들어보시오. 내 얼굴 이 거둥 님 괴함직 임의 사랑을 받음직 하다바는 어떤지 날 보시고 내로다 여기실세.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구나 여기실세. 나도 님을 믿었고 군뜻이 전혀 없어. 아양도 부리고 교태도 부리고 어지럽게 굴었는데 반기시는 낯빛이 예와 어찌 다르신가. 옛날과 어찌 다르시단 말인가. 지금 이미 마음이 지금 변한 것을 느낀 것입니다. 반기시던 낯빛이 옛날과 다르다.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헤어하니 헤아려 보니 내 몸에 지은 죄 산같이 쌓여 있어 하늘을 원망하며 사람을 허물하랴. 결국 자기 잘못이다. 알겠습니까? 모두 내 탓이다. 수원수구 누굴 원망하며 누굴 탓하랴. 즉 원망할 사람도 없고 탓할 사람도 없다. 모두 내 탓이다. 수원수구입니다. 서러 풀티어하니 서러워 그 풀어내니 조물주의 탓이로구나. 모두 운명이로구나. 내가 이렇게 임과 헤어진 것도 모두 조물주의 탓이다. 운명이로다. 그랬더니 또 상대방이 뭐라고 해요? 근란 생각하지 마시오. 그런 생각하지 마시오. 자, 그러자 화자가 다시 뭐라고 해요? 아이고, 맺힌 일이 있습니다. 짐작 가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임의 마음이 변한 것에 어떤 짐작 가는 이유가 있다. 내가 님을 모시고 있어. 님의 일을 내가 잘 알거니. 말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며칠인고. 춘한 고 열은 어찌하여 지내시고. 추일 동천은 누가 모셨는가? 봄추위, 응? 봄추위 그리고 뜨거운 여름은 어떻게 지내셨고 또 가을, 하늘 그리고 겨울, 하늘은 또 누구와 누가 보내셨는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누가 모셨단 말인가? 죽조반 조성매 죽과 아침 저녁으로 매 밥을 옛날과 같이 잘 잡수시는가? 셋이다 드시다 잡수시다 이런 뜻입니다.
죽조반 조성매. 옛날과 같이 잘 잡수시는 거야. 기나긴 밤은 또 어찌 주무시는가? 자기가 지금 임금을 직접 모시지 못하고 전남 창평에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봄, 여름, 그 추위, 그리고 뜨거운 여름은 어떻게 지냈으며 가을, 겨울은 또 누가 모셨단 말인가? 아침, 저녁, 식사, 진지는 잘 잡수시는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걱정입니다. 또 뭐 잠은 또 편하게 주무시고 계신가? 님다이 소식을, 님의 소식을 아무려나 알자 하니 오늘도 거의 다 지나갔구나. 내일이나 사람 올까? 즉 이미 걱정돼서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근데 오늘도 지금 다 아직 소식을 갖고 있지 오지 못했구나. 내일이나 사람이 찾아올까? 내 마음 둘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고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잡기도 하고 밀기도 하면서 높은 매에 올라가니 이제 사람을 보내는데 이미 걱정돼서 그 사람이 소식을 갖고 와야 돼안안 갖고 오는 거야.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직접 임을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밀기도 하고 잡기도 하면서 산에 올라간 거죠. 이미 걱정돼서 산에 딱 올라갔더니 세상에 산에 올라가면 좀 임이 보일까 해서 자, 저 한양에 있는 임이 보일까 해서 산에 올라갔더니 구름은 카니와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가? 구름과 안개 때문에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화자가 임금을 보자고 임금이 그리워서 산에 올라갔더니 온통 구름과 안개가 가득해요. 그럼 구름과 안개는 뭐겠어요? 임금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겠죠. 또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과 임금을 갈라놓은 간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산천이 어둡거니 일월은 어찌 보며? 일월 바로 임금이겠죠. 간신의 횡포에 산천 조정이 자, 조정이 어두워요. 간신의 횡포에 조정이 어두우니 일월 임금을 어찌 볼수 있단 말일까? 지척, 눈앞을 모르는데 천리, 어찌 천리를 바라보겠는가? 차라리 물가에 가서, 이제 봐봐. 산에 올라가서 임금을 보자고 했더니 구름과 안개 때문에 결국 임금을 볼수 없어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제 물가로 간 거야. 왜? 백. 산은 구름과 안개 때문에 볼 수가 없으니까 물가에 와서 배 띄워가지고 배 타고 이제 어디로 올라가겠다? 한양으로 올라가겠다. 그렇죠? 한강으로 가겠다. 그래서 뱃길을 알아보니 이번에는 뭐?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된 거이고 바람과 물결이 어찌나 바람 불고 물결 치든지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럼 바람과 물결도 마찬가지죠. 장애물 간신이 되겠습니다. 이상 정철의 송미인곡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정철의 3대 가사, 관동별곡, 그리고 지금 보는 작품이 3위인곡, 그리고 송미인곡, 이렇게 세 작품을 살펴봤죠, 그죠? 예. 그 다음, 자, 이번에는 다음 작품입니다. 허난설원의 규원가입니다. 대표적인 여류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뭐라 그래? 내방 가사 또는 규방 가사라 그래요. 여성 작가가 지은 작품을 내방 가사 또는 규방 가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허난설원은 누구? 허균의 누이 동생이죠? 예. 한시에 능했고 대표적인 조선 여류 시인 중에 한 분입니다.
규원가. 규는 규방규자고요. 아내자가 거처하는 방을 규라고 그래. 규. 그리고 원은 그 규방에서의 어떤 원한 원자에게. 규방에서 원한을 노래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녀자의 한을 노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엊그제 젊었는데 하마 어찌하여 벌써 다 늙었는가. 소년 행락 젊었을 때의 즐거움 생각하니 일러도 말해도 속절 없구나. 늙어서 서른 말씀하자 하니 목이 맨다. 부생 모육 신고하여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힘들게 길러내실지. 공후 배필 훌륭한 벼슬 아치는 못 바래도 군자호구 군자와 같은 좋은 짝을 원하였더니 삼생의 원업이요 삼생의 원망스러운 업이요 월하 중매쟁이입니다. 월하 노인 예, 또는 월하 빙인이라고 하는데요. 중매쟁이의 연분 때문에 장안 유협 장안에서 놀기 좋아하는 경박한 사례를 꿈같이 만나 있어. 당시 결혼생활 당시에 용심하기 마음쓰기가 마치 살 얼음을 디디는 듯했다. 즉 불안불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열이 박빙이라고 해요. 얇은 얼음을 밟는 것처럼 불안하다. 열이 박빙.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서나 만나려 하니 바람에 떨어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은 무슨 일로 원수져서 잠조차 깨우는구나. 꿈을 꿔서 임을 만나고 싶은데 무엇 때문에 떨어지는 잎과 풀 속의 짐승 때문에 임을 만날 수 없으니 결국 이 잎과 짐승은 무엇이다? 떨어지는 잎과 짐승은 임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일종의 장애 물이 되겠습니다. 천상의 견우 직녀 은하수 막혀 있어도 7월 7석 1년 1도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7월 7석을 실기 놓치지 아니하고 만나거든 우리 임 가신 후에 무슨 약수 임과 나 사이에 무슨 약수 이게 장애물이죠 그죠? 네. 장애물 이 약수는 깃털도 가라앉는다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죠. 임과 나 사이에 무슨 약수가 가렸건데 놓여있건데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끊겨져 있는가. 남편이 헌한 서류를 버리고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소식이 끊긴 겁니다. 난간에 비겨서서 임가신대 바라보니 초로 풀잎 이슬은 맺혀있고 모은 저녁구름이 지나갈지 중림 푸른 곳에 새소리는 더욱더 서럽구나. 새소리 감정 이입이겠죠. 새소리가 어찌 서럽겠습니까? 서러운 화자의 감정을 새소리 속에 옮겨 넣은 것입니다. 세상에 서러운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수없이 많다 하려니와 박명홍 아니야. 날 같으니 팔자가 박한 여자야. 나 같으니가 또 있겠는가. 아마도 이 님의 탓으로 살똥말똥하여라. 살 수 있을지 응? 알 수 없구나. 그래서 이 작품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한을 토로한 대표적인 규방 가사였습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가사 작품 중에 중요한 작품들 위주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최초의 가사 작품 상춘곡 그리고 정철의 3대 가사 관동별곡 3인곡 송민곡 마지막 조선시대 내방가사의 대표작을 할 수 있는 규원가까지 다섯 작품 감상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사문학의 감상과 실제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